굉장히 떨립니다. 무엇보다 정말 오랜 고통과 또 노력의 결정체를 만들어내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기쁘기도 합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심경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글이 있습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속설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2012년 정권교체도 가능하고 또 그렇게 바꾼 정부가 그렇게 바꾼 정부라야만 실패를 거듭하지 않으리라고 여겼습니다. 통합 논의에 들어간 것은 이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당은 한번 만들면 마음이 안 맞는다고 깨거나 또는 어렵다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당은 노동자 농민이 중심인 진성당원제의 정당이라는 것. 또 한미 FTA에 대해서 입장 변화와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야권연대는 민주노동당이 맡아서 한다는 것까지가 최초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속설이 역사의 교훈임을 고통 속에 다시 확인합니다. 첫 약속과 달리 8단계를 모으는 조직적 활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들인 진성당원의 투표는 부정투표로 매도됐고 또 오랜 당원들이 유령당원으로 뒤바뀌어서 대서특필됐습니다. 강령을 통과시키자마자 국민의 눈높이에 따른 재검토가 거론되고 이른바 구당권파와는 야권연대를 못한다면서 민주당까지 동원한 협공이 들어갔습니다. 역시 진보는 분열로 망하는가? 다른 운명을 만들 길은 없나? 저 스스로에게 정말 고통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영재 당원을 떠나보낸 지난 시간 이 고통을 안긴 저의 부족함을 수없이 캐냈습니다. 통합의 과정에서 더 깊게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또 통합 이후에 서로를 더 폭넓게 껴안지 못했고 또 정치적 합의와 정치적 타협이라는 미명 아래 진보 정당의 원칙이 흔들리는 사태를 방치한 제 잘못이 참으로 뼈아픕니다. 보수 언론과 정치 검찰은 그 틈을 비집고 나온 진상조사 보고서를 빌미로 통합진보당을 분열시켰습니다. 또한 통합을 이끌고 야권연대를 주도해서 정권을 실질적으로 위협했던 사람들에게 종북 패권의 딱지를 붙여서 국민들로부터 고립시켰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진보의 근본이라는 말조차 더럽고 사악한 것으로 매도됐습니다. 진보 언론과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돌을 들고 마녀 사냥에 나섰습니다. 부실의 책임은 전부 제가 지지만 부정은 밝혀서 각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제 말은 이 대표 말이 논리적으로는 맞으나 불가능하다고 다른 대표들에 의해서 거부당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집요하게 언론에 내보내서 당을 파괴해서 검찰에 헌납한 해당 행위와 결합된 대표들의 말과 행동은 제게 저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는 단 하나의 선택만을 강요했습니다. 모함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책임을 덮어씌워서 그 위에서 제가 성장한다면 그것은 진보 정치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런 일을 한다면 저 스스로의 존재는 그 순간 무너지고 맙니다. 굴 속에 몰아넣어진 제 앞에 밖에서는 불이 피워졌고 굴에는 연기만 맥히했습니다. 그냥 죽을래? 아니면 빠져나온 살래? 말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욕참 마속할 줄 아는 명실상부한 진보의 지도자로 성장할 텐데 그 길은 환히 열려 있었습니다. 자신을 아끼라는 유혹,
참 점잖았습니다. 거절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강물로 뛰어내리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제 권한으로도 또 저의 지적 능력으로도 모함을 중단시킬 수 없는 막다른 곳에 왔을 때였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 확인되지 않은 일을 함부로 의심해서 타인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 그가 정권 측의 인사라 하더라도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제가 이 살벌한 정치판에서 진보 정치인으로서 저 자신을 지키면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가장 슬픈 일은 그 사람 정치인 다 됐어 라는 말을 들을 때 아닐까요? 한국의 정치란 일단 물고 뜯으면서 공격해서 상대방의 실수를 이끌어내는 비정한 세계이고 혐오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감내해야 했던 것은 가까웠던 여성 변호사의 지가 아직도 변호사인 줄 안다는 경멸이었지만 저는 밝혀진 진실로 그에 답할 수 있기를 기다렸습니다. 진실을 요구한 대가로 저는 정치적 인간으로서 화형당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제 정신은 살아남았습니다. 진보의 블랙박스를 열다를 읽으면서 살아남으라는 한마디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과학의 권능을 보여주신 김인성 교수님과 역사의 눈높이를 말해주신 이병찬 교수님을 비롯한 필진 여러분께 또 집단 지성을 만들어내시는 네티즌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아직도 통합진보당 부정경선이라는 항목으로 당의 뉴스들이 나열됩니다. 당의 통합을 위해서 고심한 사람에게 제2의 마녀사냥이 벌어졌던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진실을 외면한 사람들은 이 당으로는 안 된다면서 곳곳에서 자해행위를 벌입니다. 당의 지도부와 유력 정치인, 노동계 상층까지 나선 이 끝없는 내부의 공격에 당을 아껴온 분들이 이제 지쳐갑니다. 통합을 이끌어온 사람으로서 제 부족함을 고백하고 또 채워나가는 것에서 시작해 이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생각을 책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진보정치 단결의 결정체입니다. 거짓과 모함으로 만들어진 임기를 넘어서 당초에 약속된 길로 노동자 농민들이 중심이 되는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성장하려던 통합진보당을 지켜서 더 깨끗한 단결을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허위와 모함으로 검찰과 보수 언론에 당을 헌납하고 분열시킨 사람들이 기왕 더러워져서 못 살겠으니 아예 무너뜨리자고 휘두르는 망치질하고 덧칠하겠다고 나설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단결이냐 파괴냐로 갈라집니다. 진보정치의 소중한 결실, 통합진보당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이 책을 내신 여러 선생님들과 그리고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답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으려 합니다. 낮아지고 넓어지려 애쓰는 마음의 힘만 가지고 마음을 맞대어 가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